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꾸꾸루구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 덕후 꾸삐부리개 꾸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76128 몰트맨의 전투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시리즈가 개봉합니다. 엔드게임 이후 변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학교 친구들과 유럽여행을 떠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와 세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빌런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엔드게임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44,900원이며 한국에는 6월 1일 출시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5월 1일에 발매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받아서 조금 더 일찍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는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어항을 쓰고 있는 미스테리오, 스텔스 수트를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몰트맨의 불을 끄는 소방관이 들어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1번 봉투와 2번 봉투, 설명서,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스티커 하나가 들어있군요.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트맨을 한번 보죠. 이 몸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신호등이랑 가로등도 붙어있고요. 자동차 본넷이 배에 붙어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뭔가 방금 막 도로를 박차고 나온 곽광 기분이 드는 친구예요. 파 프롬 홈 예고편 보니까 런던 브릿지만큼 커지기도 하던데, 그렇게 큰 몰트맨 만든다고 또 이 제품 막 10개, 20개씩 살 필요 없어요. 레고를 크게 만들려고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는 것만큼 바보짓은 없거든요. 손에 달려있는 바퀴 같은 걸 돌리면 발칸프가 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미스테리오 피규어입니다. 배우 제이크 질렌할의 얼굴이 따로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안 들어있네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출시한 파 프롬 홈 세 제품 모두 미스테리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오의 팬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텔스 수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이에요. 딱히 멋진 수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레고 피규어가 좀 덜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이 제품에 거미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출시된 스파이더맨 레고 중 거미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대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몰트맨의 전투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스텔스 스파이더맨을 구하시는 분들께는 필수겠지만 스파이더맨 팬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딱히...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긴다면은 성공! 지금까지 꾸삐부리개 꾸삐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바이!